수능 개념을 찾아준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경제 실력자로 만들어줄 윤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경제 개념 강좌의 이름이, 네임이 30일에 끝내는 쉬운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과목이든 어려운 부분은 다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경제를 공부해가면서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과목이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제학적인 어떤 개념 등을 이끌어내서 이해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제 개념에 입문하는 순간 바로 오늘부터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1강을 듣고요.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딱 30강 임팩트 있게 강의를 정리했습니다. 교재 구성 굉장히 깔끔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딱 한 달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한다면 경제의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죠. 그 전에 선생님이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 한 번, 또 은메달 한 번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딴 그 올림픽 역시 전 세계인이 인정했듯이 당연히 금메달 리스트에 자격이 있었고요. 김연아 선수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요? 올림픽 두 번이나 출전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건 내신을 준비하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건 바로 이 순간을 이겨야만, 이 순간을 넘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김연아 선수를 선생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정말 존경에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이뤄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경시대회 전국,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제경시대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경시대였었죠.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경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또 연수 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사도 물론 EBS에서 12년째 해오고 있지만 선생님들 대상으로 또 강사를 했었고요. 또 EBS 강의 지금 2018년도까지 2017년 오디션에 합격을 한 다음에 2018년도부터 수능 특강을 쭉 해왔고요. 경제 사회문화 강의를 해왔습니다. 2018년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은 2018년이지만 2019년도까지 강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EBS 강의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만들어내고자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의 중요한 특징은요, 선생님이 출제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선생님이 집필한 문제집들이 많습니다. 10권 이상의 문제집들을 집필했고요.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 수능 특강, 여기는 뭐 10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수능 완성에 해당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10주에서 이제 수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는데 그 책들을 10권 이상 집필하면서 출제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또 겸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강의에 녹여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도 뭔가 출제위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실력이 쌓여가겠죠. 여러분들 강의를 보면서 또 수강위를 보면서 여러분들 경제 수강자들이 또 경제 선택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강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수강위를 잘 보면 여러 유익한 정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강위를 남긴 우리 선배 수강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건 정말 압축한 건데요. 한 A4용지 한 장 반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줬는데 개념 간의 유기적 연결성,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를 듣다 보면 와 진짜 여러 번 복습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개념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강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스펙이나 커리어를 얘기했는데 스펙만큼 또 강의력도 12년 강의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민망해요. 선생님이 이야기이니까 선생님이 읽기는 좀 민망한데 경제 강의를 뭐 그동안 왜 개념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쌤이 경제 사회문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경제 강의가 없었을 시기에 좀 안타까워했던 학생이 이 이야기를 남긴 것 같고요. 작년부터 또 경제 개념,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렇게 쭉 커리큘럼을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가끔 문득 보면 잘생겨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득 말고요. 자주 보면 가끔 정말 진짜 아주 드물게 환각처럼 이렇게 조금 괜찮아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정이 많이 쌓이면 좋게 봐주면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적인 교감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가기를 바랍니다. 개념 강좌는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걸요 하나의 강좌 안에서 다 녹여냅니다. 주제별 출제 빈도를 확인하는데요. 수능과 내신에서의 출제 빈도,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의 출제 빈도까지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강좌와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요.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주제별 출제 빈도를 확인하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프리체크를 통해서 본격적인 내용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개념을 정리해 가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총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복습을 하게 됩니다. 다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왔던 핵심 자료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개념과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틀리기 쉬운 선택지를 OX 형태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는데 이 기출 분석은요. 처음에 주제별 출제 빈도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한 강좌 안에서 똑같은 내용을 한 5번 정도 복습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습은 필요 없고요. 복습만 잘한다면,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만 잘한다면 6번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실력자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대입시를 위해서 또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들일 텐데 수험생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피하려고 하면 더 커 보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맛보고 하루하루 맞서가다 보면요 두려움은 어느 날 극복되고 그 두려움이 극복된 자리에 자신감과 실력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EBS 강의 이제 11년째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12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12년의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그 의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만 해준다면 경제 과목에서는 적어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30일에 끝내는 쉬운 경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선생님은요. 알찬 강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1강에서 힘차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